최근 일본 지바현 해안가에서 돌고래 30여 마리가 자초된 채 발견됐으며 도쿄만에서는 원인 모를 악취소동이 있고 후쿠이현에서는 심해어인 류그노츠카이가 두 마리가 출현하였으며 지난달 6월 달에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홋카이도 그리고 오호츠크의 근해에서 네 번의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6월 16일에는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통가에서 규모 7.2 진원의 깊이는 175.1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단순 상식선에서 바누아투의 법칙만을 생각해봐도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 7월 3일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과 대지진을 떠올릴 때 우리는 기억나는 대지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3년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 시리아에 규모 7.8과 7.5의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그 지진의 여파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앞다투어서 중국, 일본,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터키 대지진 이후 중국 정부에서마저 터키 시리아 지진 이후 3년 내에 중국에 규모 7클래스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90% 이상 발생할 것이라며 장담을 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 6일 터키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7월 1일까지 총 9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같은 기간인 2월 5일부터 오늘 7월 2일까지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남해에서 규모 7.3의 강진 그리고 3월 31일에는 남태평양 로열티 제도에서 규모 7.0의 강진 그리고 5월 26일에는 페루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5일부터 7월 2일 오늘 일요일까지 올해 터키 지진을 포함하면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11번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강진을 포함하여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길게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장 작년과만 비교해봐도 터키 대지진 이후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작년과 비교하여 4배 더 많이 올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의 규모란 지진 발생 시 그 자체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양으로서 진동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지진 규모가 1.0 증가하면 지진에너지는 약 32배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2월 5일부터 7월 2일 오늘 일요일까지 전 세계의 지각은 작년과 비교하여 4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2월 6일 터키 대지진 이후 전 세계 특히 부리고리 지역에 많은 충격들을 땅속 안반에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이 탄성 반발에서 왔던 판구조론적인 문제이든 최근의 화산 폭발에 의한 것이 원인이든 팩트는 7월 2일 일요일 현재 전 세계는 대지진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일 7월 3일 보름달에 2월 6일 보름달과 마찬가지로 대지진이 발생을 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